게스트 씨입니다. 오늘은 I'm gonna do a B2B MBTI test. So this person left a MBTI link on my comment, and I thought it would be fun if I take it and share it with you guys and compare my MBTI with B2B's MBTI. My voice is kind of weird since it's morning, but here we go! Okay, B2B test. 테스트 시작. 오케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된다. 난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돼. 아는 장소를 찾아갈 때, 저는 길치거든요. 항상 가던 길로 간다. 가끔은 다른 길로 간다. 길치 때문에 항상 가던 길로 간다. 여행 장소로 선호하는 곳은 활동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편하고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곳. 저는 여행 가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먹는 걸 중심으로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내가 선호하는 동아리는 실내 활동을 위주로 하는 문화부, 실외 활동을 위주로 하는 체육부. 이거 진짜 어렵다. 체육을 진짜 못하긴 하는데 실외 활동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면 실외로 가야겠어.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한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You know? 친구가 if your friend is right, 친구가 맞아.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수용을 해. 근데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관철해야지. 만약에 성재가 하는 거야. 어디 보자. 어렵네. 이건 어렵다. 나는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최대한 충돌을 안 만들려고 하는 편이거든. 추운 겨울 카페에서 주로 마시는 음료는 몸이 사르르 녹는 따뜻한 음료, 포기할 수 없는 차가운 음료. 이게 제가 불면증 있기 전에는 항상 아아를 마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근데 이제 커피를 못 마시니까 티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티를 차갑게 먹을 순 없잖아. 그래서 몸이 사르르 녹는 따뜻한 음료.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내가 울어. 친구가 울면 내가 울어. 우선 달래고 본다. 우는 이유를 묻는다. 달래고 봐야지. 얼마나 속상하면 울겠어. 그래서 달래야지. 보통 내가 달래고 나서 내가 더 울어. 그래서 친구가 나를 달래. 시험 중 남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선생님께 고발한다.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한다. 끝나고 얘기를 해야지. 내 시험도 봐야 되니까. 내 시험 시간에 다른 사람 뭐라 하면 어떡해. 상대방이 칭찬할 때 나는 상대방의 능력을 주위적으로 칭찬한다. 상대방의 성격을 위주로. 성격이지. 능력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성격은 그 사람, 온전한 그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난 성격이야. 내가 주로 꾸는 꿈은 현실적인 꿈, 비현실적인 꿈. 난 진짜 현실적인 꿈을 꿔. 얼만큼 현실적이냐면 꾸고 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쪽이야. 되게 사실적인 꿈을 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우선 책부터 펼쳐본다, 계획대로 공부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획표를 짜는 사람이야. 난 한 1학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할 리스트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획대로 공부한다. 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동정은 하지만 나서지 않는다. 나는 좀 오지랖퍼야. 나는 되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좀 나대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이었네. 결과 준비 중이래. 딴딴딴딴딴딴딴. 오, EFFJ라고 내가? 난 EFFJ가 아니, ISFJ가 아닌데. 이창섭이네. 생활력이 강하여 홀로 서기를 잘하는 당신은 어떤 일이든 대비가 철저하여 모두의 버팀목이 되는 소나무 같은 성격이래. 눈치가 빨라 상대방의 의도를 쉽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상대방을 잘 배려하여 갈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양보를 한대. 다수로 활동하는 것보단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든 E인데 왜 I로 나왔지? 하여튼 저는 창섭이랑 같은 MBTI가 나왔어요. 이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MBTI 전문가이신데 나는 확실한 E야. 나는 굉장한 확실한 E야. 하여튼 창섭이가 나와서 난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링크 밑에다가 걸어줄게요.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거 나오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댓글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새로운 영상이었는데 어땠나요?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 만나봐요.